성경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 사역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김성수 대표 목사님, 참 이렇게 귀한 사역,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해 주시는데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산하 한 100여 개 방송사가 있는데 1인 미디어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벌써 15주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큰 장족의 발전과 하나님의 귀한 성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종교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 아버지 믿음이 돈독한 이들은 더욱더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 좌절과 낙심과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비결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뭘 죽이라고요? 정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욕은 땅에 있는 것,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육신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 보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 21세기에는요 그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나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정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적인 사랑, 십자가, 은혜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정욕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정욕은 무엇인가 봤더니 질정이 있습니다. 질정은 뭐냐면 희노애락애 그 다음에 오욕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쁨 성냄 근심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이 바로 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욕이 있는데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어요. 그러나 타종교인 불교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벗어나야, 오욕 칠정을 벗어나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욕 칠정을 벗어나야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보감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의보감에 있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오욕 칠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 인간적인 그러한 땅의 것, 이런 오욕칠정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심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면 어떻게 합니까?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 바다 깊숙한 것까지도 다 일어나게 해요. 어렸을 때 쌀뜨물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짐승을 키우면 그 쌀뜨물을 짐승을 주곤했는데 그 쌀뜨물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는 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쌀뜨물을 이제 바켓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눕기 전에 막 휘졌잖아요. 그래야 이제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다 잘 버려지니까 그때 이렇게 휘저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옵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죠. 설거지할 때 그런 먹었던 그런 다시물이라 해야 다시물. 그런 것들이 가라앉았을 때는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다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지만 휘저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삽질을 도시에 살아서 삽질을 안 해봤는데 삽질을 해보니까 해마다 이맘때 되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잡초를 제거하는데 다 잡초를 어떻게 죽이나 했더니 고참들이 가르쳐주는데 삽을 퍼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야 이걸 삽질을 해가지고 잡초를 퍼가지고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잡초가 죽냐? 그러는 거예요. 그 잡초를 퍼으면 뒤집어 놔야지. 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뭐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다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더럽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더러운 그릇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께 붙들리고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녀다가는 축도밥도 안 되고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일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전의 명성은 다 지워버립니다. 자신이 대기업에 무엇을 했건, 잘 나가던 사람이었건, 무엇이었건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뜁니다. 그래서 세일하는 사람들, 세일왕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왕이면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뒤로하고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면 무거워서 어떻게 뜁니까? 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면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낙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즐거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기다리고 사모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님들이 하늘나라 스타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무엇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몸으로 온몸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되 열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육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나의 가진 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아니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 다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그가 가졌던 것,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처럼 짤막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전번연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번연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뇌물만 쓰면 간수에게 뇌물만 주면 잠시 외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간수가 전번연을 보니까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전번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가족에게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얼른 나갈 거예요. 그러나 전번에는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깜짝 놀란 이 간수가 물었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당신은 나가지 못해서 안달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왜 당신은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자 전번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호의에는 감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한 시간 후에 왕이 불시에 시찰이 나왔어요. 만약에 전번연이 그대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도 죽었고 간수장도
선의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는 역시 가족과 함께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간수뿐만 아니라 전번년도 목숨을 부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기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으니 성령의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테나를 쭉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하나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열방 전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소진 소진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열방전파 교회 이외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이외 특별히 열방전파 교회 성도들과 또 사역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